다은이가 자리를 어디로 앉지? 여기 앞에 앉을까? 전학생, 니네 언니 진짜 손다행이야? 너네 언니 뭐 좋아해? 다음 작품 언제 해? 나 정말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사인 좀 받아주면 안 돼? 나도! 하나씩 그만 좀 해라 그만! 고막 터지겠네 진짜! 야 우리 반에 BTS 전화가 왔냐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진짜 자리 나가 자리 나가 얘들아 급식 메뉴 떴어 진짜? 진짜? 순진한 거가 멍청한 거가 순진한 거? 전학생 이름 뭐야? 나 다은 손다은 나는 한나 나는 나라 안녕 반가워 어디 살아? 후문 뒤쪽으로 쭉 가면 있어 학교랑 가까워 부모님이랑 살아? 아니 지금은 언니들이랑만 살고 있어 부모님 뭐 하시는데?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주부 남자친구는 있어? 없는데 야 둘이 스피드 퀴즈 아니야 신기하잖아 언니들이랑만 살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3학년 끝날 때쯤 전화 오는 게 그게 언니들 직장 때문에 네 사고치고 전화 갔지 나 알아야 어? 전학생? 어 안녕 그래 그래 안녕 나 나라 남자친구 이치나 잘 부탁해 응 나도 나 영어 책 좀 내려줘 공부도 안 하면서 벌써 몇 번째야 그냥 사물함에 놔두고 다니라니까 아이 왜 또 짜증을 내고 그래 응? 아 이게 다 너 때문에 하냐 미안 야, 나 때문에 그래 나라야 내가 독서실에다 두고 왔나 봐 유일아 내가 빌려줄게 내 거 써 아니면 그냥 가질래? 나는 하나 사면 돼 아니 그냥 오늘만 쓸게 고마워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어? 어? 손단 네가 여기 왜 있어? 설마 전학생이 너야? 너야말로 이사를 서울로 온 거였어? 니네 아는 사이야? 뭐야? 어떻게? 그게 있잖아 뭔데 전학생? 그러니까 엄마 엄마? Mother? 엄친아! 여보세요? 아 그래? 알았어 조만간 놀러 갈게 야 두 개 전에 빨리 먹자 야 두 개 걸렸다 나가자 재미없다 어딜? 야 이거 어떡하고 애들 좀 모아봐 재밌는 거 찾았다 재밌는 거? 뭔데? 아씨 가까운 데 숨어 있었구나, 내 친구. 야, 야, 같이 와! 야! 자, 다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, 집에 조심히들 가고, 내일 보자. 얘들아, 나 먼저 갈게. 오늘 고마워. 너희들 없었으면 하루 종일 혼자였을 텐데. 벌써 가게? 우리 다 같이 학원 가기 전에 밥 먹을 건데. 같이 가자. 그래, 같이 가자, 다은아. 내가 아직 짐 정리를 다 못 끝내서 다음에 먹자. 그래, 내일 봐, 전학생. 안녕. 안녕. 나 알지? 왜 알면서 모르는 척해. 노래 듣고 있어도 내 말 다 들리는 거 맞지? 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봤고 우리 같은 반이잖아. 내가 갑자기 말 거니까 부끄러워? 승희야? 내 이름 어떻게 알아? 어?
아까 나라한테 물어봤는데. 진짜라니까? 완전 뻑 같던데? 에이, 그냥 이상형 뭐 이런 거겠지. 어떻게 오자마자 좋아하냐? 두 번째라던데. 둘이 아는 사이라고? 응, 어제 봤대, 엘리베이터에서. 한 10초쯤? 전 학생 걔 오자마자 너무 나대는 거 알까? 언니 연예인이라고 자기도 연예인인 줄 아는 건가? 에이, 내가 보기엔 부침성도 좋고 성격도 괜찮은데 왜? 선해. 야, 맞다. 전에 학교에서는 어땠는데? 유일아. 응? 어. 저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? 근데 왜 하필 김순우야? 걔 중학교 때부터 난리도 아니었잖아. 뭐가? 아, 유일이 넌 나중에 전화 가서 잘 모르겠구나? 걔 이 동네에선 좀 유명했어, 노는 걸로. 마음에 안 들면 우선 때리고 봤대. 걔가? 뭐? 다시 말해줄까? 아니, 말하지 말아줄래. 좋아한다고. 우리 내일 학교 같이 갈까? 아님 아침이 부담스러우면 끝나곤 어때? 저기, 응? 잠깐 눈 좀 감아줄래? 왜?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어, 잠깐이면 돼. 응. 됐지? 왜 그러는 건데? 나 이제 눈 뜬.